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서요, 관내 무더위 쉼터 9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여름철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자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시는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쉼터 내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행동 요령을 비롯한 홍보물을 쉼터 내에 비치했는데요. 이 경우 안전총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